선생님, 이번 영상에서는 좀 사주 속 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 거예요. 예. 지금 일반인들이 좀 많이 아는 살 중에 도화나 홍염 그리고 화계. 제가 듣기로는 이 살들이 거의 좀 비슷한 맥락의 살이라고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보면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도화살하고 홍염살하고 화계살은요, 네. 이런 살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도 뜻이 틀려요. 네네. 그러면 도화살 먼저 할까요? 네네. 도화살은, 이 도화살을 흔한 말은 보스마 꽃을 비유한 말이라고 도화살이래요. 우리가 이 뭐 매년 매년마다 도화살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때마다. 네네네. 특히 뭐 용띠, 뭐 범띠, 뭐 이 지살이 도화살로 또 변할 때가 있거든요. 때마다. 이럴 때 남들의 시선을 많이 받아요. 이 도화라 하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붙는 거. 그리고 홍염살은요. 네. 도화살하고 이래 보면 와 오징어와 한치. 그리고 홍염살과 도화살은 사촌이라고도 또 보면 되고요. 네. 홍염살은 붉고 곱다라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홍염살을 가진 사람들은 네. 내가 아 저게 내 거다. 당신이 내 거다. 이 카메라는 내 거다. 그러면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가져야 돼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딱 찍어보는 스타일이겠죠. 화계살은 빛날 하에 덮을 개를 써서 화계살이라고 하는데 이런 살들은 내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내가 자신감이 붙으면 막 이 매력이고 뭐고 이런 거를 막 발산을 해요. 공부도 있고 재능도 있고 예술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뭐 황진이가 다 가진 그런 스타일이라고도 보면 되죠. 그러면 이 살이 이제 사주 속에 있을 때 또 나쁘게 작용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맞죠. 이런 살들이 있으면 내가 바람이 나가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70대 노부부가 가정생활을 잘하고 부부생활을 잘하다가 바람이 나가는 살이니 뭐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도화살은 예를 들면 은은하게 풍요를 향수라 하면 혼염살은요 뭐라 그럴까 내 거를 막 왜 있잖아 발산을 한다는 거 막 꽃이라면 막 내 이쁘지 내 이쁘지 내 안 이쁘나 이런 거 발산하는 것 같고 화계살은 또 뭐라 그럴까 좀 빛이 난다 하잖아요 그죠 광채를 이제 막 발산을 하는 거다 그것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도화와 혼염을 같이 섞여 가지고 만약에 온다 그러면 70 묵은 사람도 또 바람이 나간다 왜 있잖아요 우리가 속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마누라도 야반도주하고 하고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이런 살들은 의해 보면 좋은 거고 작용하면 좋은 거고 그 수집적이고 내 밤 연예인 뭐 특히 이제 형사 뭐 경찰 이런 사람들한테는 좋아요. 좋지만은 일반 주부한테는 이런 살은 좋지가 않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신랑이나 와이프가 도화살이나 홍염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도화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여여여 하다 보니까 바람이 나서 가고 또 혼연살 같은 경우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도화격으로 내 이 사람한테 좀 잘 비고 싶어 하다 보면 눈이 맞아 갈 수도 있는 거고 화계살은 맛을 보니까 이제 빛이 나니까 난리를 지기고 뭐 하여튼 비슷비슷해요 다 그러니까 이런 살들은 연예인이고 밤장사 뭐 이런 우리가 예술에게 뭐 이런 거는 진짜 좋아요. 우리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에서 도화살 이런 거 있으면 남한테 이르스라 명예를 얻어라 뭐 움직이고 다니라 보살 바쁘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근데 일반인이 바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애기들한테 학생들 자식들한테 있으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똥바람이 들어가 나가면 안 되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 친구 내내 까짝까짝 하니까 그것도 한번 훑어봐야 될 것 같아요.